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상당한 입장이 나오는 문제인데, 언론에서는 우리 교육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.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, 오늘 우리 교육청이 만약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,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말씀 주십시오. 네,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는 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. 이제 경기도 교육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, 오늘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말씀드리면,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행정 체제는 사실 지금의 이 행정 체제는 이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정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그 아주 광역 자치권이 굉장히 충분한 이런 광역권으로 이렇게 이 개편을 좀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좀그 함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 사태 관련해서 그래서 이 행정 개편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거, 전통적인 거, 역사적인 거,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거 이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 낼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바로 교육청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바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했고요. 이번 김포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좀이 여러 가지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포의 일부 예를 들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많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무슨 제안에서 후닥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.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네, 그리고 좋습니다. 하나 더 붙이면 김포 시민들께서 교육에서만큼은 경기도 교육이 훨씬 낫다 할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의 성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